안녕하세요. 선의 작업실입니다. 제가 아이패드를 샀습니다. 제 첫 핸드폰은 사이언이었습니다. LG 사이언 알아요, 여러분? 이모가 너무 늙었어요? 사이언이었어요. 그때는 막 이렇게 터치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고요. 정말 신기한지 뭔지 알아요?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 교환식이었다. 신기하죠? 그럴 때가 있었어요. 하여튼간 저는 갤럭시, 사이언, 그리고 항상 그런 거를 써왔던 사람인데 애플을 사게 됐습니다. 지금 찍고 있는 핸드폰도 애플이고요. 대학교 때 친구들은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. 프로크리에이트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통해서 처음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. 그냥 뭘 그리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찍는 동영상입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, 지금. 그래서 뭘 그릴지도 생각을 안 하고 크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일단 열었습니다. 뭘 그릴까요? 일단 뭐 종이도 있고 뭐 되게 이걸 많이 그리시던데 잘 모르겠으니까 제 눈에 띄는 A4 새로운 캔버스라고 하죠? A4를 만들고 오늘 저의 영상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하는 방법을 뭐 배우실 건 없으실 것 같고요. 그냥 뭘 그려볼까요? 일단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. 스케치, 잉크, 그리기, 페인팅, 미술은 또 뭐야? 이게 다 미술 아닙니까? 아, 이른바 올드비치, 라라푸나? 이게 다 쓰나요? 이것도 산다 그러던데? 이건 색인 것 같고. 한번 일단 이게 뭐였죠? 오로라? 오로라는 어떻게 돼요? 아, 어렵다. 레더 우드? 다른 색으로. 와. 이거는 이렇게 크기죠? 이게 캔버스처럼, 캔버스에 칠한 것처럼 되는구나. 질감을. 캔버스에 이렇게 물감 칠하면 드라이하게 칠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프림솔? 되게 캔버스 느낌이구나. 이런 느낌은. 올드비치는 이름 진짜 이상한데? 올드비치 뭔데? 비치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? 이거 왜 이름이 올드비치지? 이렇게 물 뿌린 것처럼 표현이 돼서 올드비치인가? 올드는 뭐야? 아이고! 아, 이거 터치죠. 되돌리기 없어요? 이게 되돌리기인가? 오! 이건 좋다. 되돌리기. 글쎄, 이거를 다 쓸 일이 있을까? 아마 이거 포토크리에이트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. 그 선생님들 보면 답답해하겠다. 바보야, 저렇게 쓰는 거 아닌데. 일단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써볼게요. 얌? 이거 아닌데? 뭘로? 이쪽 공부를 해야겠네요. 일단 사과 한번 그려.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고요? 몰라요. 일단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. 오늘 말씀드렸어요. 저한테 뭘 배울 건 없으실 거예요. 아, 그냥 처음 그리는 사람들의 낙서장? 사과 참 많이 그렸는데 말이죠. 지금도 입시할 때 사과 많이 그리나요? 저 입시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. 근데 진짜 웃기죠? 사과를 입시할 때 진짜 많이 그리거든요? 지금 얘는 귤이지만 사과가 될 거예요.
사과는 조금 아직도 어려운 작물인 것 같아요. 뭐 레이어도 여러 가지 쓰는 거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제가 천천히 공부해 볼게요. 이렇게? 아, 이렇게? 어, 그 이렇게? 이렇게? 어. 호러 같은데 여기다 놓으니까 여튼 미술 선생님은 처음에 프로큐레이트를 사면 뭘 그릴까? 라고 우리 수강생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처음 시작한 동영상이었습니다. 뭐 만족하진 않는데 이 정도면 연습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 친구하고 조금 친해져 봐야 조금 더 제가 좀 소통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. 계속 연습해볼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